드라이브 이 구루라고 하면은 뭐 스승, 뭐 전문가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섹시 드라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키바라이트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구루수를 꽤 했었어요. 네. 스티브 루카스 얼굴 나오고 막 그런 거였는데. 네, 그 뭔가 그 스승이라는 그 느낌의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그때 리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면은 이게 섹시 드라이브잖아요. 그때 저희가 했었던 게 옵티 밸브. 옵티 밸브랑 그 신우가 있었죠. 네. 신우이. 예, 네. 신우이. 신우소이드. 네. 그리고 에코 섹스 있었고요. 섹스를 좋아하는군요. 네. 섹스를 좋아하네요. 더블 데커 있었고요. 무슨 구루일까, 그러면? 예? 섹스 좋아하고 구루면은 무슨 선생이라는 거야, 이게? 뭘 가리켜? 그러게요. 약간 느낌이 그 방중술을 가리키는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아, 그 뭐죠? 그 유명한 방중술. 카마수트라, 그쵸. 가마수트라. 예, 그쵸, 카마수트라. 저 우리 가마수트라 같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섹시 드라이브 마크 투 구루. 너무 직접적으로 써놨잖아. 그러게요, 네. 섹시 드라이브, 마크 투 구루스. 네. 아주 그냥 강렬한 어떤 그런 그 브랜드 네임에서부터 이펙터 제목까지 좀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가 맞아요? 그거 뭐 이렇게 기타에다 사용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얘가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겠죠. 예. 예. 아니, 자동차용인 줄 알고. 예. 예. 알겠습니다. 구루스의 섹시 드라이브 MK2 27만 9천원이네요. 그러면 많이 싸진 거죠? 네, 34만 9천원에서 좀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구루스가 이제 핸드메이드 부티크 페달이라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나온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 키코그 나니? 네. 치코그 나니? 뭐라고 읽나요? 뭐, C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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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시코? 시코? 그죠? 시코그나니. 네, 시코그나니. 네. 가, 이제, 치코, 이거는 벨리닐, H. CHI는 치코가 맞겠죠? 네, 치코 치코 벨리니. 예, 구루스 CEO. 이렇게. 무슨 축구팀 같지 네, 않아? 약간 느낌이. AS 로마 약간 예. 이런 느낌인데. 네. 25년간 명품 앰플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키코그나니가 치코 벨리니 등 젊고 실력 있는 뮤지션, 엔지니어, 마케터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이태리 수제 부티크 앰프 페달 제조사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엔더서 스티브 루카스의 사진이 있고 이 옆에 치코 벨리니의 CEO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뭔가 뭔가 축구랑 관련돼 있을 네, 것 같아요. 괜히 축구팀 같은 느낌 들고요. 근데 또 여긴 또 섹시 드라이브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섹시 드라이브 페달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부티크 중에서는 좀 접근성이 좋은 페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펙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이스, 미들, 트레블의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고요. 볼륨, 밸런스, 게인 이렇게 아주 직관적인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퓨얼, 피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얼은 기름이고 피크는 피크인데. 네, 이게 LED 인디케이터라고 하네요. 전력 상황 및 드라이브 피크 레벨에 따라 점등되는 LED 인디케이터가 퓨얼 앤 피크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게 아주 비싼 오버드라이브라고 하네요. 클론 센타우르. 그런 센타우로. 네, 그걸 모티브로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아주 그 덤블도 유명하잖아요. 예, 덤블. 예. 네, 덤블 오버드라이브랑 클론 센타우르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클린 시그널과 오버드라이브 톤을 믹스할 수 있는 밸런스 컨트롤러가 이게 밸런스가 그걸 네네네 얘기한 그 얘기였죠. 거구나. 네. 그리고 네. 클린 시그널의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트림팟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후면부에 있어서 예, 미리 드라이브 세팅을 해 같은 놓으실 걸로 쓰고. 수가 있고요. 네. 인풋 시그널은 두 배로 올리고 전류 소모량은 줄여주는 트윈 다이나믹 서킷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를 얼마나 쓰길래 여기 무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만들고 네. 그럴까? 그렇습니다. 이 퓨어 앤 피크는 이게 뭔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력 상황 및 드라이브의 레벨에 따라 점등된다고 합니다. 전력이 좀덜 들어오면 들어올 거예요. 전력이 모자랄 경우 퓨얼 지시계가 점등이 된다고 하네요. 연료를 넣어라, 더 넣어라. 자동차 용품인가 봐요. 그러게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동차 용품 맞네. 네, 피크는 드라이브 시그널에 따라 점등이 된다고 하고요. 무슨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섹시 드라이빙 뭐
실티 드라이빙 할 때도 섹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 자동차 용품 중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뭐 의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동차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켜면 아무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네. 밸런스를 그러면... 제로에 넣어놓고 볼륨을 좀 올려. 오! 이게 1대1.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똑같다는 얘기죠. 네. 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군요. 오버드라이브 계열은 진짜 팬더가 소리가 확실히 좋아요. 네. 아주 쫀득쫀득하죠? 네. 이게 다죠? 네, 이게 답니다. 아, 끝나 벌써 끝나 사운드를 다 들어봤어요. 네. 아, 이거를 바꿔볼게요. 기타. 네, 험버커로 바꿔보겠습니다. 구루 뭐 이 사람 무슨 축구 선수 이름 뭐라고요? 아, 이 축구 선수 이름이요? 네. 치코 벨리니. 네. 치코 벨리니나 네. 세스 로버나 하는 짓이 똑같은 것 같아. 축구 선수. 네. 축구 선수가 만든 자동차 용품. 네. 섹시 드라이브 같이 보고 계십니다. 마샬로 바꿨고요. 네. 이거를 이제 드라이브를 TS9하고 비교를 해보죠. TS9은 그냥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2시 방향 레벨은 적당히 톤 네. 가운데 이게 TS9 소리예요? 네. 똑같이 놓고 구로 네, 개인량 맞추면 이게 네. 확장성이도 있군요. 그렇죠. 네. 좀 더 넓은 레인지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운드 괜찮네요. 괜찮네. 네. 그루스가 보면은 뭔가 그 이미지처럼 좀 퀄리티가 스승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는 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섹시 드라이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섹시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섹시한지는 몰라가지고. 이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이 정도 만드는 게 되게 힘든 작업인가 봐요. 네. 이렇게 깔끔하고 이게 드라이브도 잘 되면서 이렇게 저음, 중음, 고음이 넉넉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네. 되게 힘든 기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0년 정도 됐는데 이거 구루스를 루구스 해갖고 중국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한 54,000원에? 아, 네. 또 기다리다 보면 네, 이게 또. 너무 오래된 테크닉 그 메카닉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저희들도 리뷰하는 저희들도 별로 이렇게 와, 눈이 확 띄어질 정도로 막 과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TS9이나 이런 것들이 못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또 그렇다고 또 뭐 옛날에 나온 것들도 막 와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진공관 앰프의 그냥 앰프 드라이브 사운드도 뭐 이렇게 금은 보화가 생기는 듯한 그런 사운드는 아니죠? 그렇죠. 빈티는 예. 사운드. 그 오버드라이브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그냥 약간 찌그러뜨리는 건데 그 찌그러뜨리는 게 이제 뭐 덤블이나 뭐 아까 뭐 클론 센타우르 네. 뭐 이런 그 고가의 그런 오버드라이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뭔가 되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멋지게 찌그러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그게 기준이 된 거죠. 그게 기준이 되고 그 사운드가 좋다고 학습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걸 섹시하다 네. 그러나 봐. 그걸 섹시하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참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개념일지 몰라도 어떤 심정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좋은 드라이브 사운드라고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꽉에 뭐 안 들었어요? 뭐 섹시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사운드 자체가 섹시한 걸로. 네. 이거 밸런스라는 게 참 독특하네요. 이게. 네, 밸런스는 근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밸런스를 좀 낮췄을 때 클린턴이 너무 많이 간섭을 해가지고 드라이브 느낌이 안 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진짜 순수히 그냥 드라이브가 네, 줄어드는 느낌 같은 느낌. 다 뺐을 때는 저 뒤에 있어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밸런스라는 이 노브를 잘 사용을 하시면은 근데 너무 뻥뻥 네, 트루바이패스가 그 좀 뻥뻥하네요. 좀 세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긴 이래도 되겠다. 이건 켜놓고 안 끌 거니까 이거 네. 그냥 노브로 그냥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디 어느 기타나 어느 앰프에나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토마토 소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학습된 섹시함. 아 그렇죠. 그런 소리를 섹시하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런갑다 하는 거죠. 27만 9천 원. 그 가격은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뭐 이렇게 진 공간이 박혀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예쁘게만 했으니까. 긴 공간이 박혀 있는 건 조금 좀 과하게 생겼다고. 네, 좀 몇 대면? 7.7. 이게 드라이브라 그러면은 진짜 한 5만 원, 6만 원 하지 않고서야 이 점수면은 많은 점수입니다. 이게 드라이브라서 뭐 어떻게 눈이 확 떨어지거나 와 저거 그냥 샀으면 좋겠다 이러지가 그렇죠. 않죠. 진짜 그럴 거면은 예. 가격이 5, 6만 원이에요. 그, 그렇죠. 예. 이태리 핸드메이드 네. 부티크 페달 네, 구루스의 섹시 드라이브 마크2 MK2 같이 보셨고요. 네. 구루스를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또 구루스의 또 새로운 다른 이펙터가 뭐가 들어올지 또 차기작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축구 선수들이 만들었으니까 네. 구루스라고 만들 것 같아요. 구루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축구 선수들이 만든 자동차 용품 네. 구루스. 네,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펙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구루스. 구루스.